지식의 현장 킹 드래곤과 열려라 구멍 혈. 지상에 내려가면 지식의 세밀한 곳에 세상의 모든 한자를 알고 있는 전설의 현자 킹 드래곤이라는 자가 있다. 킹 드래곤이요? 그래. 그러나 그 자는 나와는 다르다. 12신마 중에서도 용의 화신. 자칫하면 무서운 결과를 얻을지도 몰라.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게야. 자신 없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허나 킹 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너는 몸뿐만 아니라 머릿속까지 강해지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킹 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혼세마왕 정도의 한자 마법을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너의 노력이 따라준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해, 삼창을 위해 킹 드래곤을 찾아가겠어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예요. 이 녀석 정말로 세상을 구할지도 모르겠는가. 그럼 얼른 인간기로 내려갈게요. 잠깐, 이걸 잊으면 안 되겠지. 옛. 아 맞다, 열피. 두고 갈 뻔했네. 깨어나라, 일어날 티. 어, 깨어났다. 열피 미안. 깜빡 두고 갈 뻔했어. 아 뭐시라고라고라고라. 깜빡할 게 없어서 아 이 얼플름을 깜빡해? 돈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이 녀석이, 아파. 아 미안하다고. 또 그랬다간 봐. 확 다른 주인을 찾아볼 거야. 그럼 이번엔 정말로 갈게요. 수업 감사했습니다. 염라대왕 스승님! 보리선언으로 출발! 이하! 스승님이라고? 이 녀석! 시어공주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표정이 어둡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네? 아니 무엇이 공주님의 마음을 신경 쓰게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 이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이랑, 혹시 혼세마왕에 대해서 잘 알아? 혼세마왕이라면 대마왕의 부하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계에 내려갔을 때 그자와 마주쳤었어. 분명 처음 보는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어.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할바마마께 한번 여쭤볼까?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공주님께서 천자 요대까지 갖고 마음대로 인간계에 내려가신 일로 아직 화가 안 풀리셨는데 거기다가 혼세마왕이라니요. 괜한 일로 꼬정 듣지 마십시오. 그렇겠지? 역시 천자패를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단 말이야. 염라 대왕님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니 수고 많았다 오공아. 저도 덕분에 강해졌는걸요. 이제 체력을 길렀으니 킹 드래곤을 만나서 머리에 지식을 채울 차례예요. 킹 드래곤을 만나라고? 누가 그러더냐? 염라 대왕님이요. 지식의 세밀한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한자를 알고 있는 지식의 현자 킹 드래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호호, 오공아,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네,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위험할 거란 이야기도 모두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삼장의 마귀마 마법을 풀려면 더 강해져야 해요. 오공, 괜찮아. 나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 그래, 오공아. 킹 드래곤이 한자 지식의 현자라곤 하지만 12신마 중에 진왕이 아닌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게야. 보리도사, 뭐 하는 겐가? 어서 오공을 말리지 않고선. 아니, 난 오공이를 믿네. 뭐라고?
분명 염라대왕님께서는 오공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킹 드래곤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셨을 것세. 오공, 네. 잘할 수 있겠느냐? 물론이죠. 자신 있어요. 염라대왕의 무술 훈련으로 엄청 강해진 데다 킹 드래곤한테 한자 공부까지 배우고 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실력을 가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나의 삼장도... 저도 갈래요! 한자 공부 경력은 제가 오공보다 한수 위라고요! 싸움이라면 자신 없지만 한자 공부라면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괜찮지, 오공? 좋아! 하나보단 둘이 나을 테니까! 저기, 그럼 이번엔 옥동자와 함께 다녀오겠어요! 좋다! 허나 명심해라! 아까 말했듯 킹 드래곤은 지식의 현자일지는 모르나 엄연한 12신마!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될 것이야! 걱정 마세요! 지금 뭐라 했느냐, 소생원! 곤세마왕이 이상하다고 했느냐? 예, 대마왕님!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것처럼 멍하다가 또 갑자기 어떤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려는 듯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이... 본세의 기억이 돌아오기라도 한 것이냐? 아직은 아닌 듯하오나 만약을 대비해 주의하시니... 듣기 싫다! 본세마왕이든 누구든 내 부활의 걸림돌이 된다면 모조리 해치워버릴 것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폐하! 보리도사님, 쌀도사님! 제가 없는 동안 진지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요! 그래, 너나 몸성이 잘 다녀오너라! 삼장, 조금만 기다려! 이번 지식의 샘 모험도 멋지게 성공하고 돌아올 테니까! 괜히 나 때문에... 오공, 동자 오빠, 정말 미안해. 사나이라면 이 정도 용기와 배짱은 기본이지. 걱정 붙들어 매. 모두 무사히 돌아와야 해.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더 강해진 오공이 돼서 돌아올게요. 자, 삼장, 걱정 말고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무슨 일이시옵니까, 혼세마왕님? 악몽이라도 꾸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서성원, 그보다 손오공 녀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느냐? 그렇잖아도 말씀드리려던 참입니다. 손오공이 킹 드래곤을 만나러 가고 있다 하옵니다. 뭐시? 그 원숭이 녀석이 킹 드래곤을? 네, 그렇습니다. 허나 킹 드래곤은 12신마 최고의 현자. 그의 시험을 한낱 원숭이가 통과할 리 만무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어공은 지식의 샘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천장패 또한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호수가 틀림없어. 여기가 지식의 샘이야. 이 속에 킹 드래곤이 산단 말이야? 무시무시한 호수다. 엄청 깊어 보이고... 근데 여길 무슨 수로 들어가지? 다 방법 있지. 잘 보라고. 열려라! 구멍! 흥! 저 안으로 뛰어들면 돼! 와! 야,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 난 수영도 못한단 말이! 삼장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막상 가려니까 겁나나 보지? 겁은 누가 낸다고 그래!
이럴 줄 알았다. 자, 응? 간다! 지식의 샘은 한자를 배워야 하는 수행자에게만 열리는 거였지. 이게 뭐야? 또 나만 남았잖아. 심심하다고. 와, 여긴가? 죽는 줄 알았네. 여기 아무도 없나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보이는걸? 이봐! 킹드래곤! 난 순호공이다! 어서 나와보라고! 순호공, 여기가 확실해? 그럼! 염라 대왕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봐! 킹 드래곤! 누가 나의 잠을 방해하느냐? 저기 킹 드래곤? 난 선호공이다. 지식의 샘에 한자 공부를 하러 왔다. 난 옥동자. 나도 한자 공부하러 왔다. 공부를 하러 왔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삼장을 구해야 한다고. 맞아. 너희가 진정 지식을 원한다면 귀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겠지. 응? 대가? 그렇다. 너희가 나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원하던 대로 한자 지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한다면? 네가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천자패를 뺏어가겠다. 또한 너희는 영원히 이 지식의 세만을 갖추는 운명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치, 오공? 응? 좋아, 시험에 도전하겠어. 야, 오공! 너 어쩌라고 그래? 난 삼장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시험을 통과하고 말 거라고. 겁이 나면 너 혼자 돌아가. 에라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뭐. 나도 한다면 하는 사나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응. 좋았어. 이봐, 킹 드래곤! 그 조건을 받아주지! 좋다. 후회 없는 선택이길 바란다. 그럼 시험 장소를 공개하자. 나타나라! 방! 방!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손오공은 빨간 문, 옥동자는 파란 문으로 들어가게. 알았다고. 야, 손오공. 아이지. 엄마야. 엄마. 문. 야. 여기 천 개의 구멍이 있다. 이는 곧 천 개의 한자, 즉 천자문을 의미하지. 너희가 공부를 할수록 구멍은 천자탄으로 채워질 것이며, 배운 걸 이끌어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그 천자탄이 사라질 것이다. 그 구멍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너희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천 개나? 군데군데 끼워져 있는 천자탄은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비어있는 구멍들은 너희들의 부족한 지식을 나타내지.
공부를 해서 이 빈 천자탄 구멍들을 모두 채워넣어야 한다. 너희 중 한 명이라도 성공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또 한 가지, 제한 시간이 있다. 제한 시간? 시간을 보여주어라. 대신 대사체 시켜.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천 개의 천자탄을 모두 채워야 하느니라. 단, 이 모래시계는 공부를 하면 멈추고 게으름 피우면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얌전히 공부만 하면 시간 때문에 탈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 바닥에 동그라미는 뭐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원을 넘어서면 바로 탈락이다. 거참, 규칙도 참 많네. 모두 원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바닥에 그려진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빛나라 동그라미 둥글 원. 책만 있는 건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말이지. 몸이 근질근질 하겠는걸. 알아,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고. 하늘, 천, 땅, 지. 왜 이리 몸이 찌뿌둥하냐.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한숨 자고 할까? 으가가가, 푹 쉬어야 공부도 잘 되는 법이지. 옥동자는 드러누워버렸고 시간은 금방이지. 아무래도 옥동자가 먼저 탈락하겠구만. 뭐 결국엔 두 녀석 다 떨어질 테지만 말이야. 이 한자가 하늘을 의미하는 하늘천자구나. 하늘천. 하늘이! 아하! 한자를 익히면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구나. 이거 재밌는데. 어디 보자. 다음 글자는 땅치. 땅치, 땅이 생겼잖아. 하늘과 땅. 우와, 신기해. 오공, 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어? 쇼, 하늘나라의 광고 아니었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오공, 잠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한테 시간 좀 내줄래? 감쪽 같지만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지. 슬슬 공부해볼까? 이건 수풀림. 수풀림이라. 어? 동자야, 놀자. 아니, 이 목소리는? 어? 어이? 이랑 누님? 누님이 여긴 어쩐 일로? 그야, 동자가 보고 싶어서 왔지. 지금 좀 바쁜가 봐. 내가 있으면 방해되려나? 방해라뇨. 마침 저도 심심했는데. 아, 차차차. 뭐해? 빨리 이리 와. 아, 저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 갖고요. 공부를 아직 다 못해서. 뭐야?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야?
당장 안 나오면 두 번 다시 널 안 볼 거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이랑 누님이. 죄송합니다 누님.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첫 시험은 어떻게 넘어간 것 같군. 하지만 뭐? 나를 좋아한다고? 샤오, 네가? 뭘 그렇게 놀라. 나도 쉽지 않았어, 내 마음 고백하는 거.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나도 네가 좋아, 샤오. 그치만 친구야, 다음에 놀면 안 될까? 말이지. 우리 같이 공부하자. 재미있는 한자 공부야. 한자 공부? 아, 그러지 말고. 한자 공부는 놀고 나서 하지. 안 돼. 공부를 다 마치고 놀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공부 다 한 다음에 놀자, 샤오. 어라라. 샤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어? 위태할 위, 급할 급. 아, 이 단어가 급하게 위험할 때 쓰는 위급이구나. 어? 얌전히 따라와라. 뭐라고? 조용히 하지 못해. 제발 도와줘. 동자 오빠 살려줘. 나를 대마왕한테 데리고 가려고. 날 악마로 만들어버리겠대. 이런 나쁜 녀석들. 당장 삼장을 풀어줘. 삼장은 악마가 아니야. 동자 오빠 마신 걸 시끄럽다. 제발 도와줘. 그만두지 못해. 가자. 삼장 괜찮아? 옥동자 넌 탈락이다.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살려줘! 수루공! 도와줘! 한 녀석은 재물이 되었고 남은 녀석도 시간 문제일 터. 무예에 이어 지식을 얻기 위해 킹드래곤을 찾아간 손오공과 옥동자. 한자 지식을 얻기 위한 시험에서 옥동자가 탈락하고 마는데 손오공은 킹드래곤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마법 천점은 제23화를 기대해주세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